자, 보겠습니다. 우리 쪽지 시험 답좀 맞출게요. 자, 1번은 3번이죠. 근색이. 자, 2번은 1번. 고종대입니다. 조선말. 그 다음에 3번은 4번. 뭐, 이건 역사를 다 알아야지 된 거고. 4번은 2번. 그 다음에 5번은 3번. 6번은 3번. 그 다음에 7번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8번이 2번이죠. 2번. 9번, 3번. 10번은 1번. 그러니까 부하의 사기를 높이려면 통솔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11번은 1번. 통솔범위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넓어질 겁니다. 12번은 1번. 13번. 1번입니다. 오늘 배운 거니까 아실 거예요. 14번, 1번. 그러니까 고전이든 신고전이든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14번에 1번. 15번은 3번. 그 다음에 16번은 1번. 그 다음에 17번은 역시 1번. 18번, 2번입니다. 2번. 뭐, 외워야 되는 거라서. 19번은 1번. 20번은, 이거 오늘 배운 거죠? 2번입니다. 2번. 네. 다 맞으신 분 계실까요? 하나. 두 개. 진짜? 공부 안 하셨는데? 세 개. 진짜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외우셔야 되는데. 아.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시대.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외우라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외우시라는 거는 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의사 전달 지금 하다가 끝이 났을 거예요. 의사 전달의 제 원칙. 요거 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130쪽에 가시면 이제 의사 전달의 유형을 들어갈 거거든요. 유형을 거기 보시면 공식적인 의사전달, 비공식적인 의사전달이 있어요.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공식적인 의사전달은 공식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을 얘기하는 거고, 비공식적 의사전달은 비공식 조직 내에서의 의사전달을 비공식적 의사전달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우리 공식, 비공식 다 배웠기 때문에 얼추 이해가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바로 장점, 단점으로 넘어갈게요. 공식적 의사전달의 장점, 의사소통이 객관적이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예, 맞아요. 단점은 두 번째 점땡이입니다. 배후 사정을 전달하기 곤란해요. 이거 해. 근데 왜요? 그러면 그냥 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후 사정을 전달하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배후 사정을 전달하기 좋은 건 뭔데? 그게 비공식이겠죠. 비공식. 그래서 바로 비공식의 장점을 보시면 두 번째 점땡이 있을 거예요. 배후 사정을 소상히 전달한다. 있을 거고요. 첫 번째 볼게요. 전달이 신속한 게 오히려 비공식이네. 여러분들은, 전달이 신속한 게 공식 아닐까요? 아니, 비공식이에요. 비공식은 전달이 진짜 빨라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맨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보건소 가서 이제 뭐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럼 이거를 이제 뭔가, 윗사람한테 뭔가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병원, 시립병원에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간호사들끼리 엄청 알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 같은 간호과장한테 하소연 해봤자 소용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정말 철이 없는 거죠. 병원장을 찾아가서 제가 우리 간호사,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간호대 하면 2년, 그때 2년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년제, 2년제 간에 굉장히 알력이 싸움이 대단하다고요. 근데 제가 4년제가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저를 막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게다가 대부분 나이들이 많은데 저만 나이가 어렸으니까 어린 것이 와서 막 이렇게 굉장히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제 병원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병원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남자분이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이러면서 거의 그렇게 동그랗게 뜬 눈에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올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우리 병원장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놨어요.
한 1시간 정도를 예배했거든요. 1시간 동안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제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아, 우리 병원장 진짜 핸섬아 너무 좋다 막 이러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문을 닫고 내려와서 제가 그 병원장 그 원장이 6층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2층에 근무를 했는데 2층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상해요. 식구들이 나를 보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뭐야? 뭐야? 했더니 그새 다 알았어요. 제가 무슨